여기는 서창리입니다. 지난번 오버랜딩을 여기서 마쳤고 오늘은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버랜딩 이야기 이후로는 이제 서창리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가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참 많이 왔어요. 정말 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벌써 네 번째 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 번 와서 그런지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오버랜딩 일정은 이곳 서창리에서 시작해서 대성산을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는 15사단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는 여기서 빠이빠이. 이제부터는 15사단 승리부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보시죠. 서창리를 뒤로 하고 다목리를 지나서 철원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15 보병사단, 15사단입니다. 승리부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프로드의 시작인데 벌써부터 눈이 살짝 내려서 쌓여 있고 아래는 완전 빙판이에요. 요 며칠 날씨가 따뜻했었기 때문에 녹았다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오, 내려온다. 걸어. 그렇지. 저분도 이제 야, 저기 빌려. 어머. 어? 야, 못 가겠다. 어떻게. 어머. 돌려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오지 마! 와, 올라오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커 안 걸었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쪽 바퀴를 저렇게 미끄럽지 않은 곳에 걸쳐갖고 올라와야 돼요. 와, 만산령인데요. 여기 올라오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 시멘트 바닥인데는 녹은 게 얼어붙어가지고 완전 얼음 돼 있는 거야. 트리플 악셀 몇 번 하고 올라왔어요. 만산령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하루 오프로딩 하러 왔을 때 왔던 곳인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똑같이 거기 올라가서 오버랜딩을 한 다음에 내일 이제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자, 일찍 도착했어요. 점심 먹고 푹 쉬려고 합니다. 여기는 헬기장이라서 텐트를 칠 수는 없고요. 더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건너편에 보이는 저 꼭대기.
여기입니다. 오늘의 잘 곳.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오늘의 보금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금자리를 완성했습니다. 밥을 먹을 건데요. 전투식량 스타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육덮밥도 있고 소고기 비빔밥도 있고 라면밥도 있어요. 포장을 뜯으면 라면밥이 있고 발열체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 발열체입니다. 물을 보면 이게 아주 뜨겁게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야, 잘 익었어요.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이제 쉴 거예요. 아, 이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낮잠 한숨 때리겠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녁도 역시 간편식으로 먹을 거예요. 맥주 한 캔과 이거는 이제 자체 발열이거든요. 이 줄을 당기면 안에 있는 발열팩이 이제 열을 내면서 안에 있는 음식물을 데워주게 돼요. 김나는 거 보이시죠? 완성이 됐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야채밥, 소스, 볶음김치. 이거 맛없어 보여도 나름 엄청 맛있어요. 진짜 군대 전투식량 같아요. 사실 캠핑 오면 밥 해먹는 게 일이거든요. 진짜 귀찮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추우면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전투식량 먹으니까 진짜 괜찮네요. 간편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어요. 이제 잠잘 일만 남았습니다. 대성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불을 환히 밝히고 있고 저 아래 다목리로도 불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잠에 들어야 됩니다. 이제 잘 거예요. 옆집도 잘 자요.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추워. 와, 진짜 이렇게 파카까지 입고 침낭 속으로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아, 굿모닝. 굿모닝. 아,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잘 잤어요? 아니요, 추웠어요. 차에 지금 외기 온도가 영하 19도 찍혀요. 영하 19도.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밥을 먹고 정리하고 내려가서 저기 보이는 길로 넘어가면 철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좋은 온로드로 넘어가지 않고 대성산을 정상을 찍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의 일정을 한번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정리하고요. 오늘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리를 끝내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 산을 넘어서 철원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자, 무사히 산을 잘 내려왔어요. 이제 온로드 잠깐 타고 이제 대성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성산을 오르는 오프로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성산으로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철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대성산 이상무! 자, 대성산 정상입니다. 근데 대성산이 아니라 대성로라고 적혀있죠? 대성로. 어쨌든 이 대성산은 해발 1175m. 반대쪽 넝어로는 철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래로 보이는 저 길, 저 길을 따라서 저쪽 철원, 마을이 보이는 철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이제 대성산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역시 북사면에는 지금 많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바닥이 엄청 얼음이에요. 노후 기어에 일단 놓고 엑셀 띄고 내려가고 있어요. 와, 여기 그냥 완전 얼음이에요. 도랑으로 흐르는 물이 넘쳐가지고 얼어붙었습니다. 빙판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미끄러지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요. 큰데. 아, 사람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빅포장 도로가 훨씬 나아요. 시멘트 도로는 지금 눈이 지금도 보면 덮여 있잖아요. 이 덮여 있는 아래에는 요 며칠 동안 날씨가 따뜻했어가지고 완전 빙판길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도로 위를 덮은 지역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얼음고비를 몇 번을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내려왔는데 아래쪽은 눈이 거의 없어요. 다 내려오니까 승리 유격장이 나왔어요. 15사단 유격장입니다. 어쨌든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빙판길이 너무 많고 정말 걸어오는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대성산 정상에서 까마득히 내려다 보이던 철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승리부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3, 4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0골!